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상자를 확대해 주시고 오른쪽에 트레이 쪽에 트레이에 매트리얼이라고 있는데 요게 떠 있는지 보시고 이게 안떠 있다면 윈도우 메뉴의 디폴트 트레이에 가시면은 매트리얼이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은 나타납니다. 혹시 트레이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 다시 누르면 닫히니까 이렇게 안 쓰는 애들은 닫아두세요. 닫아두시고 매트리얼만 띄워주시고요.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트레이를 쓰셔도 되고 트레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뭔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독은 아닙니다. 요 위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재질의 상태를 보여주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선택한 재질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재질 아무거나 눌러 보면은 내 재질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반이 칠해져 있고 반은 다른 게 있었던 거는 투명한 상태, 투명. 투명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얘를 누르면은 비어 있는 재질을 하나 만드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구 누르면은 아래쪽에 찾아 쓸수 있는 폴더가 뜨는데 이건 안 띄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요. 같은 거라서 이거는 뭐 확장해 놓고 찾고 쓰고 찾고 쓰고 이렇게 쓰겠다 하면 두 개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하나만 해놔도 여기에 같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그냥 기본 재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 재질을 말합니다. 기본 재질. 그래서 여기는 설명드린 거 정도로만 쓰시면 돼서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당장의 재질을 쓰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도구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셀렉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구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요 선택 상자 있어요. 누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 위아래로 올라갑니다. 이 중에서 인 모델. 인 모델은 뭐냐면 현재 이 파일,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된 재질들이 돼요. 요 삼각형 마크가 찍혀 있는 거 보시고 이게 이제 사용된 적이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머티리얼을 누르면 재질을 누르면 폴더로 보여져요. 폴더. 폴더로 보여져서 이렇게 3D 뭐 뭔지 모르겠네. 색상이다 그럼 여기, 유리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금속이다 그러면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눌러 보면은 그 폴더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이요. 그래서 뭐요 위에 두 개만 아시면 나머지는 같은 거니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을 하나 고를게요. 제일 만만한 게 그래도 우드 종류의 재질, 스케첩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재질들이겠죠. 이 창을 띄워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집 모양 있어요. 집 모양. 집 모양 누르면 인 모델로 넘어가요. 요거는 당연히 직전에 봤던 상태. 이거는 뭐별 기능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직전에 썼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고 홈인 모델 여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골랐을 때는 여기서 골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비슷한 아이콘 있어요. 화살표 이거는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이는 아이콘들 보는 거라든지 추가하는 거라든지 어디서 불러온다든지 재질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이럴 때 쓰는 애로 보시면 돼요. 자, 여튼 그런 기능이 있고 스포이드는 많이들 아시는 도구인데 재질 빼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보여드리면 여기다 재질을 넣었대요. 이렇게 이쪽에 재질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대요. 넣었고 여기는 다른 재질을 넣어놨대요. 스포이드로 제가 지금 뭐 다른 재질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 사용된 재질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누르시면 그 재질을 찾아주는 쓸수 있게 찾아주는 도구가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많이 있는데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용 방법은 고른다, 누른다예요.
그 이 재질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표면에 클릭하면 한 면씩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한 면씩 클릭하면 한 면씩 들어가요. 이때 컨트롤 키나 여기 아이콘 옆에 뭔가 빨간색 마크 있으면 컨트롤 키 다시 한번 눌러서 없애세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누르면 들어가요. 두 면 정도만 한번 칠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Z 해주시고 그러니까 넣는 거는 쉬워요. 면 단위로 클릭 클릭 클릭하면 들어간다 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면을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면을 컨트롤 키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질을 누르고 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면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면에 그 재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넣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세 면 정도만 넣을 거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재질을 한 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알아두시고 재질을 넣을 건데 여기에 한 개의 재질로 한 면, 두 면 옆에도 한 면, 두 면 이렇게 좀 칠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재질 넣기 전에요 요 앞쪽에 상자를 하나 그려서 네모를 하나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하나 해놓을게요. 이렇게 돌출을 하나 해놓고 두 면씩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두 면씩만. 그 다음에 앞면에 요 앞쪽에 다른 재질하고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곳에도 하나 칠해주시고요. 이 재질 도구는 왼쪽에 있는 페인트 도구를 눌러도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가 활성화되어 떠요. 그냥 트레이에서 재질을 눌러도 이 페인트 도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트레이에서 그냥 재질을 아무거나 눌러서 바로 쓰셔도 동일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한번 눌러보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커서 옆에 있는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알면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좀 드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은지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면 나중에 익히셔도 돼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도구 상태는 한 면씩 들어가요. 한 면씩 클릭 클릭하면 그 면씩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은 빨간색 네모 까만색 선 빨간색 네모 까만색 선이 연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빨간색 부분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까만색 선 부분이 마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붙어있는 재질 그러니까 재질과 재질이 붙어있는데 같은 재질끼리 붙어있는 애들을 동시에 바꿔주는 기능이 이 컨트롤 키입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겠죠. 시프트 키 누르면 빨간색 점 3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동일 재질을 한 번에 다 바꿔줘요. 물체가 떨어져 있든 붙어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방에 있는 재질을 아파트를 했는데 안방에 하는 재질의 색을 다 같은 거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얘를 쓰시면 사용된 재질이 동시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럴 일이 있을 때 쓰시면 돼요.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은 요 상태는 동일한 형상 내에서 동일한 재질을 할 때는
요 상태에서 넣으시면은 옆에 있는 영상이랑 같은 재료인데 이때는 얘랑 상관없이 여기만 바뀌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툴 쓰실 때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인데 그냥 쓰실 때 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쓸 때, 컨트롤을 누르고 쓸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쓸 때. 요세 가지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그걸 좀 기억했다 쓰시고 Alt 키를 누르면 스포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재질을 빼와서 누를 때 쓰시면 되겠죠. Alt 키로 재질을 읽어와서 원하는 곳에 넣고 싶을 때 쓰시면은 그 재질로 입혀져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어딘가에 좀 적어 놓으셨다가 재질을 입히는 걸 많이 하신다 그러면 골고루 좀 쓰십시오. 그냥 다 클릭클릭해서 쓰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적응돼요. 자, 이번에는 재질을 넣을 건데 이제 넣는 방법은 알았고 넣을 건데 얘가 만약에 그룹으로 묶여 있다면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재질을 한번 넣어 보면은 한 번에 들어가요.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여 있는 상태는 한 번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렇게는 쓰지 마십시오. 그룹에다가 재질 넣는 건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옆에다가도 동일 재질을 입혀 볼게요. 요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트리플 클릭을 선택을 하고 재질을 넣으면 한 번에 넣을 수 있죠. 이거하고 이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룹에다가 재질을 넣으면 얘가 안 돼요. 여기에 텍스트의 회전이라든지 그걸 못 해요. 그룹이 아닌 상태로 넣은 재질에는 뭘쓸수 있냐면 텍스처라고 하는 곳에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재질을 수정하는 도구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전한다, 옮긴다 또는 얘를 회전한다 이런 게 가능해요. 회전을 해서 방향을 바꿨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그룹에다 넣은 거는 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에다가 재질을 넣으면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내가 이 텍스트에 회전을 한다든지 기울인다든지 늘려서 쓴다든지 이런 게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재질을 넣을 때 그룹에 넣으면 한 번에 들어가긴 하는데 원하는 대로 좀 자유자재로 재질 편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형상에 다 동일한 재질을 넣는다라고 하면 좀 귀찮아도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트리플 클릭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재질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텍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얘를 쓸수 있어요. 물론 텍스트 포지션을 쓰지 않아도 여기 재질을 쓰는 창에 보면 에디트 메뉴가 있거든요. 에디트 메뉴에 가면은 기본적인 색감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미지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투명하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한다든지 요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만약에 재질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룹에 넣어버리면. 재질의 좀, 뭐, 기울기를 조절해서 좀 해야 된다. 또는 이 재질이 시작된 위치. 여기를 보면은, 요 윗면에 있는 재질이 시작되는 여기에 있는 나무 판넬이 여기처럼 온전히 다 나오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질의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세부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룹에다가 넣는 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룹에 넣어도 될 때만 넣으세요. 예를 들면 페인트 이런 건 그냥 넣어도 되잖아요. 뭐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크기 정도만 가로세로 크기 정도만 바꿔서 그냥 써도 되는 애들 이면 괜찮은데 이 텍스트란다. 텍스처의 위치를 옮긴다든지 텍스처의 위치를 시작 위치를 좀 옮겨서 요 까만색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것들 이런 걸 하고 싶다든지 아니 얘를 좀 돌려서 45도 방향으로 써야 된다든지 돌려서 45도 방향으로 좀 써야 된다든지
이런 류로 변경해서 쓸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그룹에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룹에선 저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도구를 쓰려면 아셔야 되는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은, 가끔가다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이게 흰색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보면은 얘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색이 이렇게 나오는. 이 상태에서는 재질을 넣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면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면이 앞뒤가 있어요, 이게. 스케첩이 면이 앞쪽 면, 바깥쪽 면이 있는데 얘가 안쪽 면이 안쪽 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재질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질 넣으면 잘 들어가요.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렌더링을 하면 뒤집혀져 있는 면을 얘가 인식을 못하고 면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렌더링을 없는 것처럼 해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넣으실 때는 항상 뒤집혀져 있는 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면이 뒤집혀져 있다면 면을 누르시고 리버스 페이스라는 기능으로 다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면이 하나의 물체인데 어디는 뒤집어져 있고 어디는 돌아가 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모든 면을 한 번에 바깥쪽 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흰색 면을 누르세요. 흰색 면을 누르시고 정상적인 면을 누르시고 리버스 페이스가 아니고 밑에 보면 오리엔트 페이스라고 있어요. 오리엔트 페이스를 하면은 이 면을 기준으로 전부 다 바깥쪽 면으로 싹 뒤집어주는 기능이 오리엔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형상이 복잡한 물체 만들다 보면 앞뒤가 뒤집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에 오리엔트 페이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전부 바깥쪽 면으로 뒤집혀요. 이게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넘기면 인식을 안 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유리라면, 그러니까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재질이라면,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재질, 요쪽에 보면은 워터 이런 거 있어요. 워터. 워터 같은 재질을 넣을 거다라고 하면 다 선택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한쪽만 넣지 마시고요. 한쪽만 넣지 마시고 리버스 페이스를 꼭 하십시오. 리버스 페이스를 하고 다시 한번 재질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버스 페이스를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면이 스케치업은 앞쪽이 있고 안쪽, 바깥쪽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칠했으니까 여기선 잘 보이거든요. 근데 렌더링 할때 안쪽 면은 칠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넣었는데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애들, 투명도를 좀 가진 애들을 할 때는 바깥쪽에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리버스 페이스를 하신 다음에 안쪽에도 넣어서 재질을 꼭 양면에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힌 상태로 내보내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렌더링 했는데 물체가 안 보여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때문에 렌더링 했더니 물체가 사라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유리 재질 넣었는데 렌더링에서는 회색 면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 오리엔트 페이스,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거 하시거나 물 하시거나 액체류 할 때는 안쪽, 바깥쪽을 전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룹에서 재질을 넣는 거는 일단 웬만한 경우 아니면 안 넣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전부 선택을 하고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면에다가 전부 선택하고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트리플 클릭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재질이 있으면 넣으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그룹에서 넣지 마시고 항상 다 면을 선택하고 넣으시고요.